자, 이제 마지막 선수입니다. 바로 슬로베니아의 야냐 가른브레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7년은 이 야냐 가른브레 선수의 단독 질주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8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네. 볼더링에서 3개, 리드에서 5개의 금메달을 이미 걸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 대회, 지금 현재 선두는 김자혜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의 금메달만큼은 뺏어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쉬운 거는 또 김자인 선수가 완등을 해줬으면이라는 좀 바람은 있었지만 네. 어쨌든 김자인 선수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적을 또 거둬놓은 상황이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자, 야냐 가른브레 선수는 또 김자인 선수와 다르게 또 좀 긴 리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김자인 선수의 한 그 내용, 그 함성이라든가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꼭 완등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오늘만큼은 완등을 못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못하면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김자인 선수를 응원을 하기 때문에요. 자, 끝까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야냐 가른브레 선수 경기 초반부터 약간의 휴식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가른브레 선수의 경기 장면과는 사뭇 다른 장면인데 그만큼 우리 김자인 선수 그 함성 소리에 우리 야냐 가른브레 선수가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본인도 오늘 마지막 경기거든요. 이 마지막 경기 마지막 순서로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담감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개도 좌우로 흔들고 있고요. 뭔가 때때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홀드 자체도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동작 자체, 호흡 자체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간은 벌써 2분이 흘러간 상황입니다. 자, 2017 리드 월드컵 시즌 마지막 선수가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슬로베니아의 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야냐 가른브레 선수. 네, 그만큼 더 큰 부담감을 등에 업고 등반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 강하게 잡아줬습니다. 네, 잠깐 몸이 떨어졌는데요. 위험했죠. 네, 네. 위험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강한 힘으로 버텨내는 야냐 가른브레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과연 방금의 실수가 실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전환점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야냐 가르브레 선수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방금 다리가 공중에 떠서 손에 좀 데미지가 왔을 텐데요. 네.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런 상황이 생기면 약간의 이제 휴식을 또 가져야겠죠. 역시 레스팅 포인트를 갖고 있는 야냐 가르브레. 자, 이제 다음 클립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경기 시간은 2분 50초가량 남아있고요. 아직까지 오늘 대회 완등을 한 선수는 없습니다. 완등에 제일 가까이 간 선수는 대한민국의 김자인 선수. 그 뒤를 야냐 가른브레 선수가 바짝 쫓아올지 아니면 극복을 못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나아갑니다. 자, 오른손 잡아주고 있고요. 자, 노란색 볼륨을 두들 연속 구간. 자, 오른발의 위치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자, 왼손까지 정말 가뿐하게 잡아내고 있는 야냐 가른브레. 네, 역시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이 리치까지 길다 보니까요 동작이 쉬워 보입니다. 자, 오른손을 다시 풀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실수가 데미지를 줬던 것 같죠. 네, 그렇죠. 자, 역시 야냐 가른브레에게도 오늘의 이 여자 브루트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또 부담감은 더 커지겠고요. 자, 왼발, 오른발, 그리고 왼발을 곧바로 왼쪽 볼륨 홀드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자, 오른손의 위치까지. 자, 1분 20초가량 남아있습니다. 자, 여자 브루트 막판으로 갈수록 더 많은 힘이 필요한 이 루트가 되겠는데요. 네.
아까의 그 동작 잊어버리고 아주 차분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손가락만으로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1분 정도의 남아있는 시간. 자, 완등 포인트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내주고 있고요. 자, 왼손 길게 뻗어줍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리 김도진 선수는 저기서 런지 동작을 취했거든요. 네. 아, 이 선수는 역시 신장으로 한 번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김자인 선수가 추락을 했던 구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요. 자, 그 구간으로 가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시간은 25초가량 남아있습니다. 자, 바로 이 구간, 다음 구간이죠. 자, 왼발 휘룩을 걸어주는데 김자인 선수와는 위치가 사뭇 다릅니다. 네, 다시 끝까지 밀어주면서 왼손 잡는 데 성공을 했고요. 자, 오른손까지 잡아내고, 아, 그 다음 왼손 구간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자, 하지만 이 김자인 선수보다는 두 홀드 앞서 있었던 야나 가른브레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자, 이 2017년 야나 가른브레 선수의 질주가 어디서 끝나나 했더니 결국에는 선두까지 올라가고 마네요. 자, 야나 가른브레 선수가 44 플러스의 점수로 오늘 대회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